서덕파견 간호원 50주년 기념 행사를 계기로 50년 전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광부들은 한낮에도 어둠이 짙게 깔린 갱내에서 가깝게는 가족을 위해 멀게는 비난한 조국의 번영을 위해 땀 흘려 일했던 현장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귀중한 시간이었다. 그것은 지금의 세대들이 몸고생은 하려들지 않으며 오늘의 풍요로움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가난했던 시대의 선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은 생각하려 들지도 않고 선대들을 하찮게 여기는 젊은 세대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난 1960년 당시 광산 인력 수요가 부족했던 서독이 한국과 1963년 광부 임시 고용 계획 협정을 체결하고 1977년까지 7,932명을 보낸 것이 바로 서독 광부들이다. 12월 21일부터 1977년 10월까지 14년 동안에 7,936명. 당시 한국의 실업률이 30%에 달할 정도로 어려웠던 경제 사정에 탈출구를 찾던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 서독 광부다. 그것은 해외 진출이 어려웠던 당시로서 서독 광부는 유일한 탈출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원율은 20대 1이 훨씬 넘었으며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자가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도 그 당시의 시대상을 말해주고 있다. 국내 임금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던 현지 임금은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의 풍족한 생계는 물론 동생들의 학비까지 충당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이들의 송금으로 얻은 한국의 외화 보유가 산업발전의 뒷받침이 되면서 서독으로부터 경제발전을 위한 차관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도 이때다. 이처럼 서독과 좋은 신용관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동양에서 온 백의의 천사라는 애칭을 얻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간호사와 함께 고학력의 광산작업의 비전문가였으면서도 그들의 고학력을 바탕으로 근면 성실하게 일했던 결과가 얻어낸 것이었다. 결국 한국 광부들의 피난 노력은 서독의 라인강의 기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데서 한국과는 달리 아직도 서독 광부의 추억은 현재 독일에 정착한 한국인들은 물론 독일인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서독 파견 간호사와 함께 한국의 경제발전과 해외에는 한국인들의 근면과 성실함을 알렸던 이들이야말로 어느 외교관들보다도 몸으로 모범을 보인 유능한 민간 외교관들이다. 그러나 독일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간직하며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실의 삶에만 만족해 엉뚱한 기념관 건립에는 열을 올리면서 선대들이 남긴 이와 같은 교훈에는 나몰라라 하는 한국의 현실이 이 서독 광부 기념관을 통해서 조명되고 있었다.